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 자비로운 운명이 어머니로부터 곧 자궁내 존재로부터의 분리에서 생기는 불안을 알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어린아이는 태어나는 순간에 죽음의 공포를 느낄 것이다. 태어난 후에도 갓난아이는 탄생 이전과 거의 다르지 않다. 갓난아이는 대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며 자기 밖에 있는 세계를 알지 못한다. 갓난아이가 적극적으로 느끼는 자극은 따뜻함과 음식뿐이지만 그 따뜻함과 음식을 그 근원, 곧 어머니와 구별하지 못한다. 어머니는 따뜻함이고 어머니는 음식이며 어머니는 만족과 안전의 유쾌한 상태다. 이 상태는 프로이드의 용어를 사용하면 자아도취 상태다. 사람과 사물 등 외부의 실재는 신체의 내적 상태를 만족시키든가 또는 신체의 내적 상태를 실망시키든가 할 때에만 의미를 갖는다. 현실적인 것은 내부에 있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밖에 있는 것은 나의 욕구라는 관점에서만 현실적이다. 어린아이는 성장하고 발달함에 따라 사물을 있는 그대로 지각하게 된다. 젖을 먹는 데서 얻는 만족은 젖꼭지와 구별되고 어머니의 가슴은 어머니와 구별된다. 마침내 어린아이는 갈증, 만족을 주는 젖, 가슴, 어머니를 각기 다른 실제로서 경험한다. 어린아이는 다른 많은 사물들을 서로 다른 것으로서 곧 스스로의 존재를 갖는 것으로서 지각할 줄 알게 된다. 이때는 이 사물들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을 배운다. 동시에 이 사물들을 다룰 줄 알게 된다. 불은 뜨겁고 고통스러우며 어머니의 몸은 따뜻하고 유쾌하며 나무는 단단하고 무거우며 종이는 가볍고 찢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어린아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배운다. 내가 음식을 먹으면 어머니는 웃을 것이고 내가 울면 어머니는 나를 안아줄 것이며 내가 배변을 하면 어머니는 칭찬해 주리란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러한 모든 경험은 결정되고 통합되어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경험이 된다. 나는 어머니의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받는다. 나는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받는다. 나는 아름답고 칭찬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받는다. 어머니에게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받는다.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나는 현재의 나로서 사랑받는다. 혹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는 나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리라.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이러한 경험은 수동적인 경험이다. 사랑받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다.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현재의 상태, 곧 어머니의 자식으로 존재하는 것뿐이다. 어머니의 사랑은 지극한 복이고 평화이며 획득할 필요도 보상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 사랑의 무조건적인 성질에도 역시 부정적 측면이 있다. 어머니의 사랑은 보답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획득될 수도, 만들어낼 수도, 통제할 수도 없다. 어머니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다. 어머니의 사랑이 여기에 없다면 그것은 마치 인생의 모든 아름다움이 사라져버린 것과 같다. 어머니의 사랑을 만들어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8살 반부터 10살 이전의 대부분의 아동들에게 문제는 거의 예외 없이 사랑받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는 문제이다. 이 연령까지의 아동은 아직 사랑할 줄 모른다. 사랑받는 경우 기쁘고 즐겁게 반응할 뿐이다. 아동 발달의 2단계에서 아동의 심상에는 새로운 요인, 곧 자신의 행위로서 사랑을 만들어내려는 새로운 감정적 요인이 생긴다. 처음으로 어린아이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에게 무엇인가를 주려는, 무엇이든 시나 그림, 그 밖의 것들을 만들어주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어린이의 생활에서 처음으로 사랑의 관념은 사랑받는 것으로부터 사랑하는,
창조적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변한다.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랑이 성숙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필요하다. 마침내 어린이는 이제 젊은이가 되어 자기 본인성, 곧 다른 사람들을 오직 자신의 욕구 충족 수단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극복한다. 다른 사람들의 욕구도 자기 자신의 욕구만큼 중요해진다. 사실상 다른 사람들이 더 중요해진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만족스러워지고 즐거워진다. 사랑하는 것이 사랑받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진다. 사랑함으로써 그는 자아 도취와 자기 본인 상태에 의해 이루어진 고독과 고립이라는 감방에서 벗어난다. 그는 새로운 합일감, 참여감, 일체감을 느낀다. 더 나아가 아이는 사랑스러운 상태 혹은 착한 아이가 됨으로써 부모에게 받아들여지고 의존적이 되는 것보다는 스스로 사랑함으로써 사랑을 만들어내는 잠재력을 느낀다. 어린아이의 사랑은 나는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원칙에 따르고 성숙한 사랑은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는다는 원칙에 따른다. 성숙하지 못한 사랑은 그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를 사랑한다는 것이지만 성숙한 사랑은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랑의 능력의 발달과 사랑의 대상의 발달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태어나서 처음 몇 달 동안 또는 처음 몇 년 동안에 어린아이는 어머니에게 가장 밀접한 애착을 갖고 있다. 이러한 애착은 어머니와 어린아이가 둘이면서도 하나였던 출생 이전 시기부터 시작된 것이다. 출생은 어떤 점에서는 사태를 바꿔놓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정도로 심하지는 않다. 어린아이는 이제 자궁 밖에서 살고 있지만 아직도 완전히 어머니에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독립의 정도가 높아진다. 아이는 걷는 것을 배우고 말하는 것을 배우고 스스로 세계를 탐험할 줄 알게 된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죽느냐 사느냐의 사활과 관련되는 중요성을 차츰 잃게 되고 그 대신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점점 더 중요해진다. 이와 같이 어머니에게서 아버지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이 갖는 성질상의 본질적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는 고찰했다. 어머니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무조건적이다. 어머니가 갓난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그 애가 어떤 특수한 조건을 만족시켜 주었거나 특별한 기대를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아이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내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말할 때 나는 이상형, 막스 베버가 말한 의미에서 융이 말한 의미에서의 원형을 말하는 것이지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러한 방식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아버지다운 사람, 어머니다운 사람에게 나타나 있는 부성적 원칙과 모성적 원칙에 관해 말하고 있을 뿐이다. 무조건적 사랑은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가장 절실한 갈망 가운데 하나다. 한편 어떤 장점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경우 언제나 의심이 남는다. 내가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언제나 남아있다. 언제나 사랑을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보상으로 주어지는 사랑은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상대를 즐겁게 해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랑을 받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분석해보면 사랑받는 게 아니라 이용당하고 있다는 쓰라린 감정을 쉽게 일으킨다.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로서나 또 어른이 된 다음에도 어머니의 사랑에 집착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갈망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어린이는 행복하게도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이러한 갈망은 충족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가장 만족스러운 발달 과정에서는 이러한 갈망이 정상적인 성의 한 요소로 남아있다. 흔히 이러한 갈망은 종교적 형태로 표현되며 그보다 자주 신경증적 형태로 표현되기도 한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아주 다르다. 어머니는 우리를 탄생시킨 고향이고 자연이고 대지이고 대양이다. 아버지는 이러한 자연적 가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생후 몇 년 동안은 어린아이와 거의 관련이 없고 이 초기 단계에서 어린아이에 대한 아버지의 중요성은 어머니의 중요성과 비교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연적 세계를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인간 존재의 다른 극, 곧 사상, 인공적 사물, 법률과 질서, 훈련, 여행과 모험 등의 세계를 대표한다. 아버지는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어린아이에게 세계로 들어서는 길을 지시해주는 사람이다. 이러한 기능은 사회적 경제적 발달과 관련된 기능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유재산이 성립되고 아들에게 상속될 수 있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재산을 남겨줄 만한 아들을 원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자신의 후계자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 아들, 자신과 가장 많이 닮았고 따라서 가장 좋아하게 된 아들을 상속자로 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이 있는 사랑이다. 아버지의 사랑의 원칙은 너는 나의 기대를 충족해 주었기 때문에, 내 의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닮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조건부 사랑에서도 우리는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와 마찬가지로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보답을 바라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하면 사랑을 잃게 된다는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의 소극적 측면이다. 아버지의 사랑의 본성에는 복종은 주요한 덕이고 불복종은 중요한 죄라는 사실이 가로놓여 있다. 따라서 복종하지 않으면 그 벌로 아버지의 사랑을 잃게 된다. 적극적 측면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부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얻으려고 무슨 일인가를 할 수 있고 노력할 수도 있다. 아버지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처럼 나의 통제를 벗어나 있지는 않다. 어린아이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태도는 어린아이 자신의 욕구와 일치한다. 갓난아이에게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머니의 무조건적 사랑과 보호가 필요하다. 6살 이후 어린아이에게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권위와 지도가 필요해지기 시작한다. 어머니는 어린아이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기능을 갖고 있고 아버지는 이 어린아이가 태어난 특별한 사회가 던져주는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상적인 경우에 어머니의 사랑은 어린아이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무력감을 조장하지 않는다. 어머니는 삶에 대한 신념을 갖고 지나친 걱정을 해서는 안 되며 어머니의 걱정이 어린아이에게 전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어머니는 생의 일부를 어린아이가 독립해서 마침내 그녀에게서 떨어져 나가기를 바라는 소망에 바쳐야 한다. 아버지의 사랑은 위협적이고 권위적이기보다는 참을성이 있고 관대해야 한다. 아버지의 사랑은 성장하는 어린아이에게 능력에 대한 확신을 증대해야 하고 마침내 어린아이가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권위를 갖고 아버지의 권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결국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자신이 자신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단계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하자면 그는 어머니다운 그리고 아버지다운 양심을 갖게 되어야 한다. 어머니다운 양심은 어떠한 악행이나 범죄도 너에 대한 나의 사랑, 너의 삶과 행복에 대한 나의 소망을 빼앗지는 못한다고 말하고 아버지다운 양심은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 너는 내 잘못의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하고
내 마음에 들고 싶다면 너는 너의 생활 방식을 크게 바꾸어야 한다고 말한다. 성숙한 사람은 외부에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으로부터 해방되어 내면의 그 모습을 간직한 사람이다. 그러나 프로이드의 초자아 개념과는 달라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편입시킴으로써 내면의 그들의 모습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사랑의 능력에 어머니다운 양심을 간직하고 자신의 이성과 판단에 아버지다운 양심을 간직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성숙한 사람은 어머니다운 양심과 아버지다운 양심이 서로 모순되는 듯이 보이는데도 이러한 두 양심을 모두 가지고 사랑한다. 그가 오로지 아버지다운 양심만을 간직한다면 그는 난폭하고 잔인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가 오로지 어머니다운 양심만을 간직한다면 그는 판단력을 잃기 쉽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발달을 방해하기 쉽다. 정신적 건강과 성숙의 기반은 어머니의 중심의 애착에서 아버지 중심의 애착으로의 이와 같은 발달, 그리고 이러한 애착의 궁극적 종합에 있다. 이러한 발달이 실패하는데 신경증의 근본 원인이 있다. 이 사상을 충분히 전개하는 것은 이 책의 범위를 넘는 일이기는 하지만 간단히 몇 가지 점을 지적하면 앞에서 한 말을 명백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떤 소년이 애정은 있으나 지나치게 방임하거나 지나치게 간섭하는 어머니와 약하고 냉담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다는 사실은 신경증의 원인이 된다. 이 경우 그는 어릴 때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집착할 것이고 따라서 어머니에게 의존하고 무력감을 느끼고 수용적 인간, 다시 말하면 받아들이고 보호받고 돌봐주기를 바라는 인간의 특징인 갈망을 갖게 되고 따라서 아버지다운 성질, 훈련, 독립심, 스스로 삶을 익혀나가는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으로 발달한다. 그는 누구에게서나 때로는 여자에게서, 때로는 권위와 권력이 따르는 지위에 있는 남자에게서 어머니를 찾으려고 한다. 한편 어머니가 냉담하고 동정심이 없고 지나치게 간섭한다면 그는 어머니의 보호를 바라는 욕구를 아버지에게,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상으로 전환하거나 이 경우 결과는 전자의 경우와 같다. 또는 일방적으로 아버지 지향적인 인간으로 발달해서 법률, 질서, 권위의 원칙에 순종할 뿐 무조건적 사랑을 기대하거나 받아들이는 능력은 갖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발달은 아버지가 권위주의적이고 동시에 아들에게 강한 애착을 갖는 경우 더욱 강화된다. 이러한 모든 신경증적 발달의 특징은 한 원칙이 어머니다운 것이든 아버지다운 것이든 발달하지 못했거나 또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이 바깥 사람들에 대해서나 그의 내면에서의 이러한 역할에 대해서나 혼동되고 있다는 것이다. 좀 더 검토해 보면 강박신경증 등 신경증의 어떤 유형은 아버지에 대한 일방적인 애착을 토대로 해서 생기고 히스테리나 알코올 중독,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현실적으로 생활에 대처하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억압된 또 다른 신경증은 어머니 중심적인 태도에서 생기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3. 사랑의 대상. 본래 사랑은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다. 사랑은 한 사람과 사랑의 한 대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세계 전체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태도, 곧 성격의 방향이다. 어떤 사람이 다른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나머지 동포에게는 무관심하다면 그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 애착이거나 확대된 이기주의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은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상에 의해 성립한다고 믿고 있다. 사실상 그들은 심지어 그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사랑의 강렬함을 입증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 이것은 위에서 이미 말한 바와 동일한 오류다.
사랑은 활동이며 영혼의 힘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단지 올바른 대상을 찾아내는 것만이 필요하며 그렇게 되면 그 밖의 일은 모두 저절로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 태도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면서도 기술은 배우지 않고 올바른 대상만을 고르면서 대상만 찾아내면 아름답게 그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태도에 비유할 수 있다. 만일 내가 참으로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게 된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을 통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세계를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나 자신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랑은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관계하는 성격의 방향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받는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여러 가지 사랑의 형태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형제의 사랑의 모든 형태의 바탕에 놓여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랑은 형제의 이다. 나는 형제라는 말로 책임, 보호, 존경, 다른 사람에 대한 지식, 다른 사람의 생명을 촉진하려는 소망 등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성서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사랑이다. 형제애는 모든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 이 사랑의 특색은 배타성이 없다는 것이다. 내가 사랑의 능력을 발달시켜 왔다면 나는 내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형제애를 통해 사람들과의 결합과 인간적 유대와 인간적 일치를 경험한다. 형제애는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재능, 지능, 지식의 차이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인간적 핵심의 동일성과 비교하면 무시해도 좋을 정도이다. 이러한 동일성을 경험하려면 주변에서 핵심으로 침투할 필요가 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주로 표면적으로 지각한다면 나는 주로 차이점을 지각하게 되고 이 차이점은 우리를 분리한다. 내가 핵심으로 파고들면 나는 우리의 동일성, 곧 우리는 형제라는 사실을 지각하게 된다. 중심과 중심의 이러한 관계는 주변과 주변의 관계와는 달라서 중심적 관계이다. 또는 시몬 베유가 아름답게 표현한 바와 같이 같은 말, 예컨대 남자가 아내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라고 말하는 것도 그 말을 하는 태도에 따라 평범할 수도 있고 특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인간 존재의 핵심에 있는 영역,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의지 없이 이 말을 나오게 하는 영역의 깊이에 달려있다. 그리고 불가사의한 일치에 의해 이 말들은 이 말을 듣는 사람의 동일한 영역에 도달한다. 따라서 듣는 사람은 약간의 분별력이라도 있다면 이 말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려낼 수 있다. 형제애는 동등한 자 사이의 사랑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동등한 존재라 하더라도 항상 동등하지는 않다. 우리가 인간이란 우리에게는 항상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는 한 사람은 무력하고 또 한 사람은 강력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무력 상태는 일시적 상태이고 스스로의 발로 서서 걷는 것은 영원하고 공통된 상태이다. 그렇지만 무력한 인간에 대한 사랑, 가난한 자와 이방인에 대한 사랑은 형제의 시작이다. 육친을 사랑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 아니다. 짐승도 새끼를 사랑하고 보호한다. 무력한 자는 그의 생명이 주인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주인을 사랑한다. 어린아이는 어버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버이를 사랑한다. 어떤 목적에 이바지하지 않는 사랑에 있어서만 사랑은 펼쳐지기 시작한다. 구약 성서에서 인간이 사랑해야 할 중요한 대상이 가난한 자, 이방인, 과부, 고아, 끝으로 국가의 적, 곧 이집트인과 에돔인이라고 한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무력한 사람을 동정함으로써 인간은 형제에 대한 사랑을 발달시키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도 인간은 도움이 필요한 곧 약하고 위태로운 자기를 사랑한다. 동정에는 지식과 동일시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구약성서에서는 너희는 이방인의 마음을 알고 있다.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방인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다. 모성애,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의 차이를 말한 앞장에서 우리는 이미 모성애의 본성에 대해 다루었다. 모성애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어린아이의 생명과 욕구에 대한 무조건적 긍정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러한 설명에 중요한 한 가지를 덧붙이지 않을 수 없다. 어린아이의 생명의 긍정에는 두 측면이 있다. 하나는 어린아이의 생명 유지와 성장에 절대로 필요한 보호와 책임이다. 또 하나는 단순한 생명의 유지를 훨씬 능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린아이에게 삶에 대한 사랑을 천천히 가르쳐주고 산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소년 또는 소녀인 것은 좋은 일이고 이 지상에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라는 감정을 갖게 하는 태도이다. 모성애의 이러한 두 측면은 성서의 천지창조 이야기에 매우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다. 신은 세계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한다. 이것은 존재의 단순한 보호 및 긍정과 대응되는 것이다. 그러나 신은 이 최소한의 요구를 넘어선다. 자연 그리고 인간이 창조된 뒤 매일같이 신은 참으로 좋다고 말했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모성애는 어린아이로 하여금 태어난 것은 좋은 일이라고 느끼게 해준다. 모성애는 어린아이에게 살려고 하는 소망뿐 아니라 삶에 대한 사랑을 천천히 길러준다. 이러한 사상은 성서의 다른 이야기에서도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약속된 땅은 적과 꿀이 넘쳐 흐른다고 묘사되고 있다. 젖은 사랑의 첫 번째 측면, 곧 보호와 긍정적 측면의 상징이다. 꿀은 삶의 달콤함, 삶에 대한 사랑, 살아있다는 행복감을 상징한다. 대부분의 어머니가 젖을 줄 수 있으나 꿀까지 줄 수 있는 어머니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꿀을 줄 수 있으려면 어머니는 좋은 어머니일 뿐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어린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무리 심하게 말해도 과장이 될 수 없다. 삶에 대한 사랑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불안도 감염된다. 이 두 태도는 어린아이의 성격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실제로 어린아이 그리고 어른 사이에서 젖만 먹은 자와 젖과 꿀을 동시에 먹은 자를 가려낼 수 있다. 동등한 자 사이의 사랑인 형제애나 성애와는 대조적으로 어머니와 어린아이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관계이며 이 관계에서 한쪽은 전적으로 도움을 구하고 다른 한쪽은 도움을 준다. 모성애를 최고의 사랑, 모든 감정적 유대 중 가장 거룩한 것으로 여겨온 것은 이러한 이타적이고 비이기적인 성격 때문이다. 그러나 모성애는 연약한 갓난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라 성장하는 어린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에서 진정한 시련을 보는 것 같다. 사실상 대부분의 어머니는 갓난아이가 연약하고 아직도 완전히 어머니에게 의존하고 있을 때에만 사랑을 주는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여자는 어린아이를 원하고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행복해하며 열심히 돌본다. 어린아이의 웃음이나 만족하는 표정 말고는 어린아이에게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데도 그러하다. 이러한 사랑의 태도는 부분적으로는 인간인 여성은 물론 동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본능적 기제에 뿌리박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본능적 요소의 중요성이 어떻든 간에 여기엔 또한 각별히 인간적인 심리적인 요소가 있고 이 요소는 이러한 형태의 모성애의 원인이 된다.
우리는 모성애에서 자아도취적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 어린아이를 아직도 자신의 일부라고 느끼고 있는 한 어머니의 사랑과 탐닉은 그녀를 자아도취적으로 만족시킨다. 힘 또는 소유에 대한 어머니의 소망에서 또 하나의 동기를 찾아볼 수 있다. 어린아이는 무력하고 어머니의 의지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지배욕과 소유욕을 가진 여자에게는 자연히 만족스러운 대상이 된다. 흔히 이러한 동기를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동기는 아마도 초월의 요구라고 부를 수 있는 동기보다 덜 중요하고 덜 보편적이리라. 이러한 초월의 요구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고 있다는 사실, 인간은 피조물로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컵에서 던져진 주사위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에 뿌리박고 있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 가운데 하나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창조자, 창조된 자의 수동적 역할을 초월한 자로 느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창조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창조적 욕구를 충족하는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손쉬운 방법은 어머니로서 자신의 창조물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어머니는 어린아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초월하고 어린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그녀의 생활의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한다. 어린아이를 낳음으로써 초월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남성의 경우에는 인공적 사물과 사상을 창조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초월하려는 충동이 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린아이는 결국 완전히 분리된 인간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모성애의 참된 본질은 어린아이의 성장을 돌봐주는 것이며 이것은 그녀로부터 어린아이가 분리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뜻이다. 이 점에 성애와의 기본적 차이가 있다. 성애에서는 분리된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 모성애에서는 한 몸이었던 두 사람이 분리된다. 어머니는 어린아이의 분리를 관용할 뿐 아니라 바라고 후원해 주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 모성애는 비이기성, 곧 모든 것을 주면서도 사랑하는 자의 행복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능력을 요구하는 어려운 과업으로 변한다. 또한 이 단계에서 많은 어머니는 모성애라는 그들의 과업에서 실패를 겪는다. 자아도취적이고 지배욕과 소유욕이 있는 여자는 어린아이가 연약할 때만 사랑하는 어머니로서 성공할 수 있다. 오직 참으로 사랑할 줄 아는 여자, 받기보다 주는 데서 더 많은 행복을 느끼는 여자, 그녀 자신의 실존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여자만이 어린아이가 분리 과정을 밟고 있을 때에도 사랑하는 어머니일 수 있다. 자라나는 어린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곧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랑은 아마도 가장 달성하기 어려운 사랑의 형태일 것이며 어머니가 연약한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기만적인 것이 되기 쉽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난점 때문에 여자가 사랑할 수만 있다면, 다시 말하면 그녀가 그녀의 남편, 다른 애들, 낯선 사람들, 모든 인간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여자는 참으로 사랑하는 어머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사랑을 할 수 없는 여자는 어린아이가 연약한 동안에는 상냥한 어머니일 수 있으나 사랑하는 어머니일 수는 없다. 사랑하는 어머니인가 아닌가를 가려내는 시금석은 분리를 견뎌낼 수 있는가, 분리된 다음에도 계속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